회사.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냐? 아, 비밀이에요. 비밀? 궁금하지도 않아. 안 궁금하면서 왜 물어요? 아, 어머니 좀 어떠세요? 움직이시는데 뭐 지장 없으셔. 아, 다행이다. 근데 그쪽 참 무뚝뚝한 아들 같아요. 말하는 거 듣다 보면 느껴져요. 애교광, 유머광, 여유광. 자기 할 말만 딱딱 하는 스타일. 집에 가도 그렇죠? 우리 어머니도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. 아버지는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던데. 그래서 집안에 딸이 있어야 돼요. 특히 엄마한테는. 그래?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. 그런 말 들은 적 있죠? 아니. 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말귀를 턱 못 알아듣네. 대신 우리 아들 최고다. 우리 아들 제일 잘생겼다.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다. 아버진 안 그러시던데. 그럼 어머니를 닮았구나. 하긴 우리 어머니도 최고시니까. 어떻게 좀 가르쳐볼까 싶다가도 입맛이 딱 떨어지네. 잘났어. 네, 7시 방송이니까 5시까지 보내주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바빠? 오늘은 종이 바쁘네. 점심은 먹었어? 아니, 아직. 같이 할래? 아, 어떡하냐? 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인데. 됐어, 그럼. 저 봉지는 뭐야? 카심제야. 말을 하고 살지. 한 잔은 더 먹어도 되는데. 엄마 거 아니에요. 응? 아니야? 아, 누구 줄 건데? 저녁에 평창동 가신다면서요. 석현이 엄마 드리려고? 네. 뼈가 튼튼하면 잘 안 넘어진대요.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괜히 큰돈 들여서 다른 거 사갈 필요 없잖아요. 딱 필요한 거 사다 드리는 게 낫지. 우리 딸 살림 잘한다. 아줌마도 좋아하시겠죠? 아줌마가 뭐야. 외숙모라고 불러. 외숙모. 저 왔어요. 어서와. 밥 주세요. 아, 근데 밥도 안 먹고 뭐 했어요, 속버리게. 소리 지를 시간에 빨리 해주세요. 기다려요. 빨리 차려올게요. 아이고, 누이는 하여튼. 아, 배고파. 아이고. 이걸 다 먹으라고? 재료를 아끼지 않고 좀 넣었더니 이렇게 됐네요. 야, 이게 좀 넣은 거야? 김웅이한테 너무 후한 거 아니니? 그래도 다 먹을 거죠? 내가 기웅이 형. 야, 엄마. 석현이 왔다 갔어요?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. 지발로 간 거예요.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네. 아, 왜 불러? 다들 어디 갔어? 찜갈비 런칭 방송 있어서 거기 갔어. 너는? 오후에 회의 있어서. 뭐, 회의 준비는 다 됐어? 대충. 아, 점심은 뭐 먹었냐? 아직 못 먹었어. 아직도 안 먹었어? 왜? 이거 하느라고. 야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가서 먹고 와. 혼자? 에이, 귀찮아. 됐어. 아, 잘 됐다. 야, 그럼 같이 가자. 선배 아직 안 먹었어? 아이,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. 가자. 왜?
선배 아구 좀 좋아하잖아. 어, 물론이지. 맛있겠다, 야. 선배, 종남 씨랑 친한 거 같더라? 어. 둘이 사겨? 왜 이렇게 놀래? 야, 그 네 상상이냐?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냐? 맞구나? 사귀긴 뭘 사겨, 한 식구끼리. 근데 그게 왜 궁금한데?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. 아, 그러니? 아 참, 석현이랑 무슨 일 있어? 별일 아니야. 아침에 보니까 서로 안 좋은 것 같던데? 안 좋아 봤자지. 지가 형한테 어쩔 거야. 큰얼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? 몸살 감기로다가 끙끙 앓어. 내가 시집살이 옴팡하고 있다 지금. 알았어요 엄마. 안 그래도 작은 올캔에 갈 거니까 들렸다 갈게요. 이따 봐요. 양쪽 언니가 왜 한꺼번에 같이 아프지? 두 분이 꽤 친한가 보죠. 뭐? 왜 쌍둥이 보면은요,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이유 없이 아픈 경우 있잖아요. 두 분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. 봐봐봐.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. 두 분이 안 친하세요? 그거 배달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자. 네. 맛있게 드세요. 팀장님! 어, 종남 씨 여기서 보네요? 자주 본다? 두 분서 정답게 어디 갔다 와요? 점심 먹고 오는 길이에요. 에? 기웅이 아저씨 또 먹었어요? 우리 집서 그렇게 많이 먹고! 야, 내가 수저 만들었지 먹긴 뭘 먹냐? 병아리 눈물만큼 먹었지. 에이, 부대찌개 한 냄비에 밥 두 공기가 병아리 눈물이에요? 야, 너 배달 다 했으면 빨리 가. 배달했으면 빨리 가. 붙잡아도 가요. 팀장님 다음에 봬요. 선배 먹어서 남주냐? 나 왜 먹은 거야? 들어가세요. 응? 제가 할게요. 아이고, 야가 왜 나와서? 야, 너 어버진 짐에 쉬어간다는 말도 몰라. 아이고, 그냥 저기 위해줄 저기 못 이기는 체하고 가만히 있어. 이제 괜찮아요. 스키니한테 사과받고 나니까 다 나은 것 같냐? 어머니도 참. 하나 났는데 마셔라. 난 프린커피 안 마셔. 블랙으로 뽑아주던가. 그냥 주는 대로 마셔야 씨. 어제 그놈